자, 오늘은 의문문수동태입니다. 의문문수동태. 요게 왜좀 까다롭냐면, 펜나라 뚝딱. 수동태라는 거는 저기 다시 메모판으로 가서, 수동태는 목적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하죠. 주어, 동사, 목적어인 삼형식부터, 그죠? 이 목적어를 강조하려고 우리 뺐잖아요, 그죠? 이렇게. 목적어가 동사 앞으로 오면 동사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뀐다. 그죠? 그리고 뒤에, 바이 플러스 주어가 오겠죠, 그죠? 이 주어가 대명사일 때는 목적격을 써주라고 하죠. 편집이 가능하구나, 이거. 그러면 오늘이 1월 22일 수동태 의문문 요거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요거를 부정하거나 의문문 만들 때는 이 비동사 때 난만 쓰면 되겠지. 그죠? 왜? 비동사를 부정할 때는, 비동사가 있는 문장을 부정할 때는 비동사 뒤에 난만 쓰면 되잖아. 가장 기본이야. 자, 근데 요거를 부정문을 만든다 치면, 주어에 따라서, 그죠? don't를 쓰던가, 또는 doesn't를 쓰던가, 그죠? 과거면 didn't를 쓰던가 하고 뒤에 원형이 올거 아니야, 저 원형. 그죠? 그 다음에 목적어 오겠죠, 이게. 목적어. 자, 요렇게 주고 요걸 수동으로 바꾸시오, 이런다고. 얘를 수동으로 바꾸세요. 그럼 순간 애들이 당황을 해요. 뭐 때문에 당하냐면, 이 두라는 놈 때문에 당황을 해. 이 두, 더즈, 디드 때문에 당황을 해요. 당황하지 말고 얘를 무시해. 일단은 이 두, 더즈, 디드를 무시하고 낫은 살려놔. 잘 보자. 자, 수동태로 만들어요. 수동태로. 자, 목적어 앞으로겠지? 목적어 앞으로 쓰고, 그죠? 그 다음에 비동사 쓰겠죠? 비동사 쓰고. 왜 B라고 하냐면, 이 목적어의 인칭에 따라서, 이게 단수인지, 미안해, 수에 따라서, 복수인지, 또는 이 동사가 이요 앞에 이게 현재인지, 과거인지에 따라서 얘 B가 바뀌잖아. 그래서 비동사 놔두고, 요 낫을 써, 낫. 그죠? 그리고 얘 PP 같았어요, PP 이렇게. 그 다음에 주어는 바이지로 겠죠, 이렇게. 됐습니까? 네. 요거 좀꼭좀 알아줘, 요거 좀. 왜냐하면 수동태로 바뀌면 비동사 플러스 PP에 이 PP는 더 이상 동사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분사야, 분사. 분사는 형용사라고. 그쵸? 얘는 분사야. 그렇기 때문에 두나 더즈 이거로 부정을 못한다는 얘기죠. 비동사가 살아있잖아요,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클릭합니다. 문제로 갑니다. 자. 자, 일반 의문문의 수동태죠. 일반 의문문의 수동태 그래서 그죠. 여기 의문문이네. 그럼 다시 나도 의문문으로 갈게. 아까 어디 갔어, 우리? 요거 나왔다. 짠. 짠, 여기 있다. 네. 자, 의문문 어떻게 의문문? 일반 동사 의문문은 문장 앞에 두나 더즈나 디드를 쓰고 주어 동사 원형 쓰겠죠. 그리고 뒤에 목적어 오겠지. 그죠? 퀘션 마크. 자, 여기서 아주 쉬워요, 그냥. 이거 무시하고 얘 뭐라고? 얘 무시해, 얘. 무시하고. 얘를 그냥 수동태로 바꿔. 목적어 앞에다 쓰고.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 쓰고. 선생님 왜 자꾸 비동사 플러스 PP, B를 BPP 그래요? 얘기했잖아. 이 비동사는 이 목적어의 수에 따라서 이는 이게 단수면 is요, 복수면 are 쓰겠지. 그리고 얘가 이 do나 does면 현재겠죠. 하지만 did라면 얘가 과거겠지. 그러면 was나 were로 바뀌겠지. 그래서 be로 쓰는 거야 일단은. 그죠? 그리고 by 하고 주어가 오겠죠. 그죠? 이렇게. 물론 이 주어가 대명사면 여기는 인칭 대명사면 목적격 쓰겠지. 그죠? 조심하고. 그리고 나서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자 거지. 왜? 비동사에 있는 문장의 문물을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는 거니까. 그죠? 자, 그거 하나 잊지 말고. 그래서 쓰고. 자, 갑니다. 자, 그러면 얘를 얘 무시하고요. 대신에 무시하면서 뭐라고 해주냐면 이 rise 할 때 너 원래 시제가 과거였어 라고 얘기 좀 해줘. 다시 한번 did를 무시하는 대신에 야 너 원래 시제가 과거였어 라고 잊지 마. 만약에 이게 does고 does라면 얘한테 너 원래 3인칭 단수였어 요거 좀 잊지 말자 이거지. 그죠? 예, 이렇게 썼어. 자 얘를 어떻게 수동태로 바꿨죠? 얘가 앞으로 오고 비동사 플러스 PP, 얘 3인칭 단수, is인데, 요 시제가 과거네, was로 쓴 거죠. 네, PP, by you, 이렇게. 의문문이기 때문에 was를 앞으로 보낸다, 그지? 끝. 그죠? 자, 문제 한번 가봐, 문제. 문제. 여기 있다. 얘 수동태로 바꿔보래. 이거 did 내기죠? did. 그럼 어떻게? you. cut. 컷컷 컷이야 더 페이퍼. 얘를 어떻게 수동태를 바꿔요. 더 페이퍼 was cut. 컷컷 컷이야 그죠? cut by you. 의문문이니까 앞으로 보면 되겠죠. 그죠? 어려운 거 없죠. 네, 어려운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라 이거지. 자 이번에는 이거 좀 지우고 여기 지우. 이번에는요 의문 대명사가 목적어인 경우에 원래 요거 한번 생각해. 요거. What did you do yesterday라는 거 한번 가져가 볼게. 동태 가서 주고 이렇게. 너 뭐 했니 그죠? 어젠가 어제? 어제? 예전 어제 여기도. 아이고 어제 뭐 했니? 자 그러면 이거를요 이렇게 생각해. 이걸 평소문을 바꿔. did 없애고요. 주어 유겠죠? 얘가 없어지면서 얘한테 뭐라 그래. 야 너 원래 과거야. 선생님 이 did는 뭐고 이 do는 뭐예요? 그럼. 이 do라는 게요 원래 자기 뜻이 있어. 뭐뭘 하다. 두 번째 조동사로서 do가 있다고. 일반 동사 부정문 의문문 만들 때 쓰는 do. 예. 됐어? 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동사야, 조동사. 얘가 본동사야. 그러니까 얘가 did니까 얘도 원래 did였다는 얘기죠. 그죠? 과거니까. did was a what. 이 was는 뒤에 목적어였으니까 yesterday. 이거야. 너 어제 뭐 했다야. 그럼 얘를 수동태를 바꾸면 was이 앞으로 오겠죠. 물이 묻어서 그런가 봐. 딱 자. 지울게 다시 여기.
왜 안 쓰지 여기? What? 그죠? 그 다음에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죠. Was done. 그 다음에 By you yesterday겠죠. 자, 의문사 앞에 왔죠? 의문문 구조죠? 그니까, 유도 쓰면 되지. 예. 그니까, 의문대명사 원래 목적어였다. 그런 경우는 이걸 끝입니다. 이렇게. 자, 그거 하나 잊지 말자. 자, 가자, 다시. 이게 그 말이야. 의문대명사가 목적으로 쓰인 수동태, 의문문의 수동태는 이렇게 그냥 쓰면 돼. 지우고 있기, 다시 한 번. 자, 의문사, 비동사, 가공사 이렇게 쓰세요. 그죠? 보이나? 아까 했던 거. 요것도 마찬가지 아닐까? Who 또는 whom do you like? 너 누굴 좋아해? 그죠? 너 누굴 좋아해? 그러면 이게 원래가 원래 문장으로 바꾸면 You like who잖아. Who 또는 whom. 넌 누굴 좋아한다잖아, 그죠? 이거 수동태로 바꾸면 얘가 앞으로겠죠? 그죠? 후, 그 다음에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뀌겠지. Is like 이렇게 by you 이렇게. 그럼 누가 사랑받냐, 그죠? 예. 이해되죠? 자, 그럼 이번에는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 있어요. 의문사가 요거 별표 천재. 의문사가 주어야. 요거는 예전에 과학고라든가 뭐 그 외고라든가 예, 특목고에 시험 쳐서 들어갈 때가 있었어. 그때 예, 자주 나왔던 유형이야 이게. 자, 얘를 놓고 수동태로 바꾸세요 이래. 얘를 놓고 자 그러면 요거는 다시 우리 메모판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메모판으로 Who discovered coffee 아니죠? 아까 우리 있었죠? 자 Who discovered 이거야 누가 커피를 발견했는가 그죠? 그럼 요걸 그냥 평소문을 놓고 누가 커피를 발견했다 이거 놓고 수동태를 바꿔. 그럼 얘가 목적어죠. 얘 주어 동사 목적어잖아. 얘를 갖다 놔서 커피. 얘는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죠. 커피 단수 취급했죠. Was discovered. 그죠? by 얘는 목적격이니까 전치사 뒤에 이 후는 후무로 바뀌겠죠. 자 이게 근데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 그죠? 그러니까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야죠. So was 하고 copy 하고 discovered by whom인데 여기서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비동사로 물어보면 예스나 노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이 경우는 예스나 노로 대답이 안 돼요. 야 커피가 누구에서 발견됐니? 예스 이거 이상하잖아. 그래서 요 의문사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요 바이까지 끌고 가자. 누구에 의해서니까 그죠? 그래서 바이 훔 하고 나머지 워즈 커피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된 거야. 요게 좀 요거 좀 조심합시다. 네. 또 갑니다. 요거야 요거. 한번 보고 자 의문사가 있는 문장의 그 수동태 뭐냐면 의문사는 그냥 제자리에 놔둬도 돼요. 사실은 그 뒤에다가 우리가 수동태를 만들면 돼. 아까 요거 했었잖아. 요거. Did he take this picture는 이거거든. 그죠? 이거를 평소문 놓고 수동태 바꾼 거야. 의문사만 그대로 앞에다 두면 돼. 됐어?
자, 보자. 요거 놔두고, 요거를 평소만 고치면 디드가 없어지면서 얘가 투구로 바뀌었다. 투구, 그죠? 시작 가고니까. 그래서 this picture 앞으로 나왔어. So was taken 됐어. 그죠? By him. 이 사람이 쓰면서 이거 생략했어요, 그냥. 그죠? when은 앞에 있다. 그래서 의문문이니까 비동사 앞으로 갔겠죠. 그죠? 의문문이잖아. 그래서 비동사 앞으로 가. 그래서 was the picture taken by him인데 when 맨 앞에 있잖아. 그래서 when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게 답니다. 명령문 형태는 패스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얘를. 자, 얘. did 없어지면서 얘가 뭐로? give가 뭐로 바뀌어? gave로 바뀌겠지. did는 일반 동사 있는 문장에 의문문 바꿀 때 쓴 거잖아. 시야 과거니까 did 썼겠지. 과거니까. 이래 놓고 수동태 바꿉니다. 근데 어가 나왔다, 그죠? 그럼 기부라는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뭐뭐를인데 이 뭐뭐를이 앞으로 오면 누구누구에게 뒤 투 겨우 달고 가잖아, 그죠? 그죠? 그래서 요 앞으로 온 얘를 수동태 주어로 쓴 거야. 그래서 어떻게 써 그러면 대문자 necklace was given 그죠? to her by him. 근데 의문문이니까 was가 어디로? 앞으로 온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지. was a necklace given to her 이렇게. 자, 누가 내 가장 좋아하는 컵을 깼니? 그러면 누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컵을 깼다라고 놓고 얘를 앞에다 쓰고 그죠? 얘를 앞에다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한번 빈 공간으로 가볼까? 지금 저기 후 브로크죠? 줄여서 줄여서 이렇게 할게. 후 브로크 마이크업 그렇게 그냥 나머지 알아서 채워드세요. 자, 얘를 평소문 놓고 얘 주어겠죠. 마이크업 그죠? was broken 그 다음에 by whom이겠지. 목적 교체해야 되니까 그죠? 자, 비동사가 있는 문장의 의문문은 비동사를 앞으로 보내라. was my cup broken 그러고 by whom 하고 퀘스천마크인데 여기 음사가 여기 있잖아. 이거 yes or no 대답 못하잖아. 얘를 앞으로 보내라. 그래서 by whom 하고 was 하고 my cup 하고 broken 이게 답이 되겠죠. 자, 그래서 예, 요건 됐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 이거죠. 예, 한번 쭉 해보세요. 예, 의문사가 있는 거 의문사 그냥 두고 하세요. 이런 거 what, why 이런 거 한번 예, 그냥 두고 해보고요. 이것도 한번 명령문이죠. 예, 명령문은 예, 패스하고 여기까지만 해서 풀어봅시다. 수고했습니다.